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자, 중국인의 관광이 조금 기조가 아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쇼핑 위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의료 관광 쪽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러면 의료 미용 기기 쪽 살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방한 중국 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이라는 좀 리포트를 좀 내놨는데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점이 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한 중국 관광 7대 트렌드를 해서 지금 이제 7개를 좀 뽑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눈에 지금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화체험 중심의 지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단체 관광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별화되고 소규모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만 뭐 지출이라든지 이제 방안을 쓸 때 어떤 그런 여행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좀 코로나19가 좀 이전과 좀 다르게 어떤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오락,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또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의 지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했을 때 올해,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3년에 지금 이 문화 서비스라든지 오락과 관련된 지출이 약 한 293% 정도 증가했다는 거, 약 한 300%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쇼핑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K-POP, 엔터테인먼트를 좀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관광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인당 평균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일단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오락에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료비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치료비 관련된 부분도 162%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두 개 항목 자체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 잠깐 왔을 때 시술이라든지 성형을 하고 다시 재방문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AS를 받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관광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쇼핑비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2023년 같은 경우는 30% 좀 줄어든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쓰는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 활동 자체가 쇼핑 관광은 좀 줄어들고 있고 K-POP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락 테마파크 여기에 더해서 어떤 피부 미용에 관련된 어떤 지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0, 30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틱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광지, 맛집,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핫플레이스를 좀 찾는 그러한 경향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가 좀 제가 볼 때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K-POP 또 이제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좀 나오게 되고 중국 자체 내에서 뭐 K-POP 같은 경우는 팬덤이 형성될 수 있고 특히 뭐 이제 시술이라든지 성형 같은 경우는 다시 친구들과의 어떤 재방문을 통해서 2차 소비를 유발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이 어떻게 보면 재방문을 좀 일으키는 그러한 좀 형태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K-POP 관련된 부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좀 시세가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미용 시술과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시세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2023년 4분기 실적과 좀 제가 볼 때는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매출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진출까지도 염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 비올이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약간 탑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뭐 3분기 실적 이후에 약간 좀 눌려 있고 오히려 이제 뭐 반도체는 2차 전지 같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에서 봤을 때 약간 소외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4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역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들이 몇 개 있죠.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리부터 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은 좀 선별 작업을 하면서 지금부터 보는 어떤 그러한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용 의료기기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정부의 저출산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관심 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다시 재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 비단 올해 그리고 작년에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항상 줄다리기처럼 이어왔던 주제인데요. 사실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지원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즉 실효성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당연히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실제 육아하는데 드는 상당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정책주들이 사실 대부분은 뭐 주거라든가 혹은 이제 아동용품에 대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출산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지적들도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이제 출산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출산 정책의 대부분은 기혼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산이라는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발의된 이후에서 아 내가 이 정책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더라도 당장 아이를 만들어서 낳아야겠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뒤에 아이가 나옵니다. 즉 지금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이 어제 그제 굉장히 잠깐 움직였다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엔젤 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상당 부분 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저출산 정책이 앞으로의 우리가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육아, 교육 등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성교제가 지금 지난 2015년 이후부터 해서 25% 미만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 즉 연애를 하는 미혼 남녀의 수가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혼자 중심의 정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는 뭐 솔로 대책과 비슷한 이런 어떤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서도 조성을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출산 관련주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0세부터 7세, 영유아를 위해서 육성하기 위한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제품들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이라든가 혹은 키즈 컨텐츠까지도 시각을 좀 더 확장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손오공 같은 종목들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손오공은 과거 이제 완구류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가 장난감들 되게 많이 만들어서 판매했던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2차 전지 산업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2007년도부터 이제 대표를 역임을 하셨던 전 대표께서는 다시 이제 완구 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손오공에서는 사실상 이 완구 산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매출이 2007년도부터 해서 90% 이상을 차지한 부분이 완구 제품에 대한 매출이었으면은 오히려 적자폭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현재 저출산의 현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손오공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산업을 동력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테마에서 축출되거나 편출이 돼야 되는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 삼성출판사를 비롯해서 키즈 컨텐츠들 계속 꾸준하게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지원과 관련된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한 종목 갖고 왔고요. 종목 이름은 원택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 이제 리프팅, 특히 뭐 타이트닝 관련된 이제 전문 장비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부터 지금 올리조가 좀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된 모델 이제 올리조 X가 상당히 지금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올리조 키스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인허가를 좀 통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레이저 장비인 라비안 같은 경우는 FDA 좀 인증을 좀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매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올리조 X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해서 가격이 50% 이상 좀 인상된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외 제품과도 좀 비교해도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기술 수준을 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비견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라비안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좀 이제 인증을 좀 받았던 부분들 또 이제 올리조 X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2022년, 2023년부터 그래도 좀 레퍼런스를 좀 쌓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좀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리조 X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라비앙에 또 제가 볼 때는 뭐 해외 특히 이제 브라질 쪽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특히 이제 2023년 4분기 실적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지금 4분기까지 어쨌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까지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라비안 같은 경우는 올해 추가로 65대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실적으로 연동이 된다고 하면 지금 차트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잘 받은 상황 뭐 이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살짝 못 미치는 13,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미용 의료기기지 중에서 원택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 시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앞서서 이제 저출산 테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SMG 엔터입니다. 사실 웹툰 관련 종목으로 좀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제 이 이용객들이 과연 누구였나 살펴보니까 우리가 티니핑을 비롯해서 이제 아동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최고 시청률이 20%까지 돌파를 하는 상당한 시청률과 인기도를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경영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왜 다소 빠르게 지난 2분기와 3분기 때 적자를 나타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지난 4분기에 판교에서 티니핑 월드를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비용이 이제 지난 2분기, 3분기 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 적자 폭은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 티니핑 시즌 3를 이제 방영을 했는데요. 뭐 텐센트를 비롯해서 각 플랫폼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호재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엔젤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조정은 거의 없었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SMG 엔터를 조금 눈여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1차 목표가로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AMG 엔터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